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기출 유형 문제 6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유형 문제 프로파일에서 작업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암호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파일은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 그거를 C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 지시되어 있죠. 그곳에다가 8자리를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그 시간 날 때마다 컨트롤 S나 Alt S로 작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F7키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 편집 용지 나타나죠? 자, 용지 설정 A4 국배판, 그 다음 용지 방향 세로, 그리고 용지 여백 10 탭키 누르면서 왼쪽과 오른쪽만 20, 그리고 머리말 꼬리말도 10 그리고 제본은 0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쪽탭 가주세요. 여기 쪽 테두리 배경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 지금 종류 선 없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실선 0.5mm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색깔은 탁한 황갈이라는 걸로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색 누르고 RGB 색깔 입력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는 종이가 아닌 쪽 기준, 적용 쪽도 모두가 아닌 첫 쪽만 선택, 그리고 여기 아까 미리 보기 여기 바로 설정 안 했죠? 이렇게 선택하고 설정을 해야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머리말 만들기를 할 거예요. 머리말 꼬리말 선택이 안 되게 돼 있죠? 맨 위쪽에 커서를 놔주시고 여기에서 쪽에서 머리말 꼬리말 실행을 해주세요. 머리말 양쪽 한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고요. 글자 타이핑에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 고딕이라는 글자, 자, 여러 개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 제일 밑에 고딕 있죠? 자, 고딕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엔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단 정렬은 오른쪽 정렬하고 머리말 꼬리말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커서 다시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쪽 번호 매기기 할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위치 지정되어 있는 거 오른쪽 아래 번호 모양은 갑, 을, 병 써 있는 거 줄표 넣기 선택, 그리고 넣기 하고요. 다시 그대로 세 번호로 시작, 쪽 번호를 시작 번호를 2번호로 지정하고 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글상자 작업할 거예요. 여기 하는 거 입력에 가면 글상자 있죠? 자, 글상자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요. 글자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요. 속성부터 할게요. 개체 속성 Alt 누르고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제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기본 탭에서부터 할게요. 크기 너비는 140, 그리고 높이 높이는 14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여백 탭으로 가서 바깥 여백 중에 다른 건 놔두고요. 위쪽 3, 아래쪽 5만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선 탭으로 가서 선은 이번에는 아예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가서 채우기에서 면색 있죠? 색의 면색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색깔 이름이 없죠. 다른 색 한 다음에 바로 숫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개 값 모두 입력했다면 설정. 그리고 글상자 갈 필요 없고요. 그림자 가서 그림자 종류 오른쪽 아래 투명도 30 지정된 거 해주고 이제 설정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ESC 한번 눌러주고요. 다시 클릭해서 이제 글자 입력할 거예요. 해외 봉사단 모집 안내를 글자 입력해주고 블록 설정을 또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이제 궁서체로 바꿔야 되죠. 궁서체라는 글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23포인트 엔터 해주시고요. 글자 색은 하양 흰색 글자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문단 모양은 가운데 정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상자 자체도 바깥에 이렇게 커서 놓고 가운데 정렬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14번에 지시되어 있는 글상자 편집 요 밑에 두 개 하도록 할게요. 자, 기타상에서 이거를 그냥 바로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도 개체 속성을 이렇게 띄울 수 있어요.
기본 탭으로 간 다음에 이번에는 본문과의 배치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되어 있는데 체크해서 없애주시고 이거를 글 앞으로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위치는 문단이 아닌 종이의 가운데의 여기는 0mm 그리고 세로에 역시 세로도 종이에 클릭해서 아래의 그 다음에 기준은 65mm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택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 선택하고 그리고 채우기 탭도 간 다음에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카오스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해주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그냥 검은색 테두리 되어 있는 거 있죠? 글상자. 이것도 역시 그냥 테두리 이렇게 됐을 때 더블 클릭해도 바로 개체 속성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역시 색 채우기라는 것부터 할 건데요. 색 채우기 없음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 간 다음에 선색은 색깔 클릭한 다음에 주황색을 여기서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 굵기를 0.5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상자 탭으로 간 다음에 여기 속성의 세로 정렬을 가운데를 선택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빈 공간 상관하지 말고요. 이제 다시 위로 가서 이 봉사단 모집 안내라고 이 큰 글자 있죠? 이 1항목 그리고 이 밑에 2항목 같이 작업할 거예요. 1항목부터 블록 설정 그리고 글자에 대한 거 환향 견고딕인데요. 여기 안 보이죠? 자, HY 견고딕 이렇게 입력하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색깔을 흰색이 아닌 주황색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문단 모양에서 자 문단 모양 들어가서 문단 위를 10 그리고 문단 아래를 5로 간격을 지정을 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이거 그대로 다시 여기도 똑같이 작업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 커서 놓고 Alt-C 한 다음에 모양 복사해버리면 되죠. 글자와 모양, 이 문단 모양 둘 다 복사해주고 이렇게 해서 Alt-C 다시 누르면 모양이 붙여넣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뭐 하죠? 6번에 있는 스타일 생성 및 적용이죠. 이렇게 하고요. F6키 눌러주세요. 왼쪽 아래에서 십자 표시 눌러서 스타일 추가하기 여기에서 글머리표라고 이름을 입력 지정해 주고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 상태에서 이제 문단 모양부터 할게요. 왼쪽 여백 10포인트 지정 그 다음에 간격에서 문단 위는 3 문단 아래도 3 그 아래 최소 공백은 50%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글자 모양 누른 다음에 여기는 한컴 도둠이라는 걸 찾아서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13포인트로 지정하고 이제 설정 닫아주시고 문단 번호에서는 이번에는 옆으로 된 삼각형 속이 빈 거죠. 설정 해주시고 추가해요. 그러면 이제 글머리표 만들어졌죠. 설정 눌러주고요. 다시 이 밑에 이 모집 요강에 대한 것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서식에서 글머리표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스타일까지 끝났어요. 이제 그림 삽입할 건데 이 오른쪽 이쪽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에서 파일 찾아야 되죠. 커서 여기다 그냥 놓고요. 이미지 폴더 찾아가죠. 입력해서 그림자 그림 클릭 그리고 이미지 폴더가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폴더로 찾아가 주셔야 돼요. 자, 찾아간 다음에 해당된 파일 이름 있죠? 06img.png 파일 선택하고요.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체크한 다음에 넣기를 해주세요. 좀 그림이 큰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제 지정을 할게요. 기본 탭에서부터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백 캡션 탭 클릭하고 탭에서 이제 바깥 여백의 왼쪽만 지정을 해주세요. 5mm로 지정이요. 자 그리고 선택 눌러주시고요. 여기는 선 없음인데 실선으로 바꿔주고 굵기는 0.12mm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이제 그림 탭 가서 크기 너무 컸으니까 이 1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가로 세로 모두 50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누를게요. 그 다음 이제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에 대한 거 끝났고요. 이제 각주 지정할 거예요. 각주는 각주가 나타난 위치 찾아야 되죠. 문제 그 문서를 보면은 모집합니다. 여기 마침표 뒤에요. 커서 놓고요. 각주 삽입할게요. 입력에 각주 가서 클릭. 여기에서 입력할 글자 그대로 입력하고요. 바로 블록 지정해 주세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양 견고딕이라는 견고딕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글자는 10포인트로 하나만 키워주고요. 그 다음 블록 설정 없앤 다음에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에서 번호 모양을 지정되어 있는 그냥 123이라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 선택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다른 거 선택하는 것 같죠? 자, 여기에서 다시 번호 모양을 보면은 찾아보면은 제대로 선택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앞장식 문자 있고 뒤장식 문자가 있는데요. 요게 입력이 돼 있어서 여기 1만 나온 게 아니고 괄호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없애주시고 그 다음 설정을 해주셔야 그 출력 형태처럼 숫자 1만 각주번호로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해외 봉사단 운영 분야 여기 앞에 커서 놓고요. 컨트롤 F10 누른 다음에 해당된 별 모양 넣기 해주시고요. 뒤쪽에도 컨트롤 F10 해서 바로 별 모양 넣기 해주세요. 블록 설정 한 다음에 이거는 글자 모양을 HY 헤드라인 M이라는 거 네,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는 한 다음에 여기 14포인트 엔터 해주시고 밑줄까지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표 제목까지 했고 이제 11번 표 캡션을 만들 거예요. Alt키 누르고 표 이렇게 한 다음에 개체 속성 예, 개체 속성 밑에 여기 캡션 넣기를 한 다음에 표 1이라는 거 지워버리고 단위명이라고 이 캡션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Alt 표 클릭한 상태에서 개체 속성을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이제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개체와의 간격은 2mm 지정 그리고 캡션 위치는 상단 지정을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제 표 편집할 거예요. 표 안쪽에 이제 들어갈 건데 모두 이제 첫 번째 열 문단 모양 있죠? 분야에서부터 제일 아래 모집 인원 합계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문단 모양 들어가서 지시되어 있는 배분 정렬 지정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다음 지시 보시면은 제목행에 해당되는 거죠.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셀 배경색 C키를 눌러줘야죠. 그 다음 배경 색깔 색 채우기 없음 상태인데 이거를 면색을 면이 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색 클릭한 다음에 다른 색 지정해서 지시되어 있는 값 230, 210, 190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설정 눌러주고 전체 셀 다시 한번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테두리니까요. 라인 L 눌러주고 여기에서 테두리 탭 가주시고 여기 체크 있다면 없애준 상태에서 우선 바깥쪽 테두리 실선 0.3mm 그리고 위와 아래 선택을 해주고 다시 이번에는 선 없음 그리고 선 없음 하고요. 왼쪽 오른쪽 바깥쪽 거 선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제목행 아래쪽 이 라인을 지정해야 되니까 L키 한번 더 눌러주고요. 여기 다시 테두리에서 이중실선 굵기는 0.5mm 상태에서 아래쪽 이중실선 지정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각선 지정해야죠. 자, 대각선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L키 누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각선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인원 20에서부터 여기 제일 밑에까지 드래그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 간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블록 합계를 해주면 자동으로 이 계산식이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저장은 해주시고 이제 편집 끝났고 입력 내용 해야 돼요. 특허청 코리아까지만 돼 있는데 나머지 내용 한자 변환까지 해서 모두 다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바로 블록 설정해야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에 대한 크기 바꿀 거예요. 글자의 크기를 12포인트 엔터 쳐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 들어가서 첫줄 들여쓰기를 12로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다시 돌아와서 엔터키 눌러서 빈줄 만들어지면 이제 표 만들게요. 입력해서 표 눌러주시고요. 여기 줄수랑 한번 세보세요. 줄수는 8칸이 필요할 거예요. 칸수는 4칸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너비랑 높이는 다 임의 값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너비 값은 지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 있는 163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높이도 역시 지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 있는 63 정도로 지정해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체크하고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내용 셀 합쳐지는 거 생각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을 맞춰서 했다면 모두 이렇게 셀 안을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글꼴 바꿀게요. 도둠이란 글꼴 선택해 주시고 글자는 11포인트로 하나만 키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정렬부터 하도록 할까요? 정렬하기 전에 셀 합치기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셀 합치기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해서 셀 합치기 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셀 합치기 해주고요. 여기 밑에도 셀 합치기 그리고 여기도 셀 합치기를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과목 여기도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셀 합치기를 해주고요. 자, 이제 정렬해주면 되겠죠? 제일 위쪽 가운데 정렬, 교과목 쪽도 가운데 정렬,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은 가운데 정렬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 다 이제 끝이 났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선 하기 전에요.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자, 오른쪽 버튼에서 셀 높이를 같게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나 확인해 주시고, 없다면 블록 설정 안된 상태에서 저장 위치, 그 다음에 수험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장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다음 문제 할게요.